하고 찾다 온 거야. 넣어가지고. 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어, 나 그때 후드차 내고 있었는데. 아, 어, 보호대는 많이 차셨네요. 다행히 보호대 차셨네요. 그러니까 몸이 좋으니까 보호대 찬 줄 알고 너무 아픈 상황에 화가 나는 거야. 아, 무슨 보호대냐고 하니까. 어, 아, 근육이시구나. 아, 운동하시나 봐요. 이렇게. 그 급박한 상황에 난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살면서 응급실을 몇 번 가봤어요? 살면서 응급실을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실수한 성격이 절대 아니고 누구한테 피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애한테만 있어요. 애한테만 크게 두 번 있는데 첫 번째가 술을 먹다가 애가 나 때문에 왔는데 내가 너무 취해서 내가 먼저 갈게 얘기하고 집에 갔는데 내가 나 왜 그랬는지 알도 모르겠는데 술 너무 취해서 전화하더니 갑자기 나 죽어버릴 거라고 끊어버린 거야. 내가 그때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난 기억이 없어.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안 났는데 애 난리가 난 거야. 막 경찰 부르고 막 소원수 부르고 난리가 난 거야. 와, 엄청 화나가지고 나한테. 술만 먹으면 뭐라고 했지, 나 형한테. 어, 술을 못 먹겠지. 1년간 뭐라고 했을 거야, 형한테. 술만 먹으면 뭐라고 했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첫 번째 큰 실수가 한 번이고, 그치. 두 번째가 더 큰 게 있었는데, 술을 먹으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토론을 할 때가 있는데, 내 생일날 클럽에서 파티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막 신나게, 얘도 그냥 안 말리니까 술을 막 먹은 거야. 그때도 내 대회전이야. 그치. 나는 술 한 잔도 안 먹었어. 안 먹었지. 맞아. 그래서 나는 미친 듯이 먹어. 또 되게 힘들 때야. 세상에서 가장 암울할 때, 내 인생에서. 막 술을 미친 듯이 먹고, 피를 토할 때까지 먹은 거야. 계속 속이 안 좋다면서 술을 계속 먹어. 이미 눈은 감겨있어. 장님이야. 지금 맨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솔직히. 지팡이 없으면 걷지를 못해. 이렇게 막. 근데 술을 계속 먹더라고요. 먹다가 갑자기 이제 아침이 됐는데, 장소를 옮겨서 우리가 또 술을 더 먹으려고 하는데, 죽을 것 같다고 가야겠대. 그래서 나는 이제, 형 생일이니까 형을 챙기려고 데리고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그냥 피를 막 토하는 거야. 피를 토하는데 이게 피 양이 완전 그냥 뭐 죽을 사람처럼 그냥 막 분수처럼 뿜어버리니까 놀래가지고 데리고선 차병원을 갔어요. 앰뷸런스 타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응급차 타고선 차병원을 갔는데 빠꾸 먹었지. 거기서 이제 내가 가라고 또, 거기서 또 야마가 쳐가지고 차병원에서 죽어가는데 처리도 안 해주고선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응급처치라도 해주고선 다른 병원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나 계속 하고 있었고 그때 그러고선 또 이제 삼성세브란스 병원을 또 119 불러서 또 갔어. 또 갔지. 이동을 또 했지. 또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침대에다 다 피토하고 있고 이제 의사는 와가지고 괜찮으니까 링거한테 맞아라. 중간에 내가 그때 얘한테 살려달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야. 맞아.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상경아 살려줘 진짜 죽을 것 같아 살려줘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근데 의사는 나 다 생까고 있고 갑자기 링거를 꽂아줬어. 의사가 와가지고 상태도 안 보고 그냥 링거 하나 꽂아주고선 있었지 그지. 피 계속 토하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 내가 갑자기 빡쳐가지고 의사가 관심 안 준다고 갑자기 링거 뽑아오라고 하는데 피가 막 여기서 분수처럼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와서 나가자 형이야 가자 의사 여기 다 돌팔이라고 가자고 소리 지르고선 나왔어. 나 나왔지. 그 병원비도 난 계산하고 나왔어. 그치 나왔지. 계산하고 나왔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담배 한 가시 달라고. 그리고 담배를 피고 또 물 먹고 맞아. 같이 집에 가서 또 나는 누가 옆에 있는 거 싫어하는데 내 방에서 옆에 자더라고. 그러다가 나는 난 또 그 잔 사이에 또 피를 토할 것 같아서 혼자 병원을 갔지. 가서 내시경까지 와봤지. 이게 진짜 큰 에피소드인데 그 다음부터 얘가 술을 더 못 먹게 했지 한동안. 이걸로 진짜 많이 싸웠어. 많이 싸웠어. 술 가지고선 진짜. 내가 몰래 먹다 걸리고 안 챙길 수 있겠냐고 이렇게 생화사를 내랑 몇 번을 같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 생일 때 이제 혼자 집에서 있었어. 맞아. 있었는데 이제 형이 야 그래도 내 동생 생일인데 야 형이랑 바람이나 쐬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형 그럼 갔다 오자 하고선 부산을 갔어. 부산을 갔는데 이 형이 야 상민아 부산까지 왔는데 클럽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아, 그래 그럼 가자 형 이래가지고 클럽을 또 갔어. 형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형 두 명이랑 나랑 세 명이서 갔는데 한 명은 술 취해갖고 샴페인 잔이 발에 박히고 잔이 박혀가지고 피 흘리고 피 흘려가지고 피 흘리고 있고 한 분은 또 술 많이 드셔서 피토하고 있고 난 피토하는 걸 티 안 내고 피토할 걸 알았어. 이게 느낌이 싹 오잖아. 왔는데 티 안 내고 있다가 애가 방에 잠 드나 싹 보고 부산 백병원이라고 나 되게 싫어할 거야. 또 갔지. 거기 가서 또 토했지. 피를 토하면서 링거 맞고 얌전히 집에 들어와서 또 이제 파에 누워서 또 한 하루 종일 뻗어 있었지. 그때가 우리 같은 경우 안 좋을 때였어. 승진이가 와가지고 오고
형이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 아, 그래가지고 형은 술로 의지를 되게 많이 할 때고 나는 퍼스트웨어랑 대회 준비를 같이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나는 술을 안 먹겠다. 나는 놀러도 안 나가겠다 해서 안 나갔고 승진이 열심히 다 얘기고 승진이란 또 미국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또 한국에 와가지고 승진을 챙기겠다고 또 데리고 나가서 술을 또 먹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나는 또 그 모습이 보면서 싫은 거야. 지금 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 퍼스트웨어도 바쁜데 형 왜 나 안 도와주고 왜 형은 술만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지? 한참 많이 싸웠지 우리. 그치. 그래가지고 운동하는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 운동하는 짓 있어요. 그냥 하나 무인도 관중 숫자만 앞에서 패드 못 패드 둘 다 하나. 그때 처음으로 형이 나한테 그랬어. 우리 대회 끝날 때까지 서로 보지 말고 있자고. 보지 말고 있자고. 근데 솔직히 얘가 예민한 것도 있긴데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예민한 것도 있는데 근데 역대 최고로 예민했었어 내가. 그치. 그리고 되게 힘들게 준비를 한 시기여서 둘 다 금전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 못한 시기였지 그때가. 누가 1등 했을 때 딱 두 번 울었어요. 딱 두 번. 애가 이제 그랑프리를 할 때 그때 또 막강한 라이벌이 한 명 있었어요. 이 누가 1등을 할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어. 난 내 동생 1등 한 걸 당연히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 분위기상 주변 분위기상 그래서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보는데 그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또 보여드릴 건데 응원도 열심히 하고 1등 했을 때 거의 오열했죠. 애 못 봤지만 오열하면서 우리 엄마랑 둘이서 손잡고서 울고 있었다면서. 난 바닥에서 울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봤지. 그러니까 바닥에서 울다가 나갔는데 어머니를 뵌 거야. 어머니 뵈서 어머니랑 같이 울고 그다음에 또 나왔을 때 또 울고 제일 많이 울었죠 인생에서. 제 동생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멋있어 보이는 순간 중에 그게 제일 멋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 대회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태까지 내가 뛰었던 대회나 무대나 뭐 나 춤도 어렸을 때 전 춤도 췄었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섰던 무대 중에서 제일 즐겁고 그치. 제일 희열을 느꼈고 제일 내가 주인공이 됐던 무대였던 것 같아. 지금 머슬마니아를 뭐 되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머슬마니아 2016년 17년 머슬마니아 때 사람 즉 그때 분위기의 머슬마니아랑 지금 머슬마니아 느낌 많이 틀려요. 그치. 그때는 참가자도 많았고 약간 모델하면은 머슬마니아 이런 느낌이 있었던 때에 1등을 해서 전 정말 뿌듯했죠. 그래서 내 동생이 정말 멋있어 보이는 순간이면서 노력했던 그 힘듦을 아니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 장면 또한 한동안 그 영상만 계속 봤지 뭐. 나도 뭐 형 그 뭐야 아이폰 프로 땄을 때 그치. 저는 같이 가지고 싶었는데 솔직히 근데 그 전에 얘가 처음에 대회 준비하러 나한테 왔을 때 대회 준비 보고 들어가기 전에 내가 2016년도에 NFC를 나왔지. 그래서 처음 나한테 그랑프리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 그치. 안 친할 때 또 형 기사 알려주겠다고 친구 차 뭐였지? RS7? RS7 딱 끌고 와서 형 그래서 그걸 타고 딱 같이 인천까지 갔지. 내 차도 아닌데 빌려와서 딱 가서 엄청 굉장한 선수 사이에 내가 있었는데 딱 그랑프리를 내가 해버렸지. 했을 때 나 그때 넌 나 어떻게 생각했어? 그때 그냥 나는 조용 그냥 하도 뭐 자신감이 넘치니까 그냥 1등 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지.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었어. 그치, 내가 처음 왔을 때 왜냐하면은 무대를 내가 볼 줄 아는 그것도 없었고 그냥 졸졸 형만 따라다녔으니까 형 탄 발라줄 때도 벌벌 떨면서 탄 발라주고 이랬었으니까. 그치. 그치? 가평에 대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회 나갔을 때가 처음으로 그 탄을 받을지도 모르는 애가 발 노력을 막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또 애가 너무 열정이 가득해서 너무 까맣게 바라는 거지. 원래 까만데 사람이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심지어 무대도 껌해. 무대도 껌해. 조명이 없어. 나 까마니까 무대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1등 하는 거야. 이빨만 보여주고서 1등 했어. 눈이 작아서 진짜도 안 보이고 이빨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뭐 되게 서운한 거 되게 서운함을 많이 느끼는 사이이기도 해. 너무 친하니까. 난 아직도 이 서운함은 평생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건데 내 왜 못하는지는 이해해.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 상황을 하면 내가 홍콩 인도에서 내가 올림피아 2등을 한 거야. 좀 좌절을 했었지. 그치.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이랑 틀려요. IFBB 프로가 틀린 게 체급에서 1등을 두 번 해도 프로를 땄을 때였어요. 근데 인도에서 2등을 해버린 거야. 2등을 해서 나한테 그때 형이 그랬지. 나가지 말까? 홍콩을 나가지 말까라는 생각. 왜냐면은 자신감 항상 넘치는 남자였지만 그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준비도 제대로 못할 때였어요. 제가 운동에 올인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딱 홍콩을 내가 포기할까? 지금 상황도 이런데 수업이나 해서 돈이나 벌까 생각하고 있을 찰나에 그래도 형 그래도 나가면 낫지 않겠어? 해서 한번 이 양으로 해보자 했는데 원래 같이 가기로 했었어. 근데 사정이 생겨서 얘가 못 가게 된 거야. 혼자 갔지. 가서 방을 혼자 쓰면서 이제 나갔는데 어떻게 그랑프리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프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트로피를 들고 딱 방에 들어왔을 때 그 허전함?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축하를 못 받고 그 허전함이 너무 컸어. 그 허전함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당시에는 되게 서운했었지. 제가 그때 당시 사진도 영상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홍콩에 가서 내가 뭐 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는 제 지인이 원래 두 명이 같이 오기로 했어. 장강일 보고 있나? 근데 같이 오기로 했는데 걔도 못 오고 애도 못 온 상황. 그리고 나 심지어 또 나조차도 마음 여유가 1도 없으니까 약간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도 그 서운함은 평생 제 노트에 빨간 글씨로 써놨기 때문에 서운함이 금방 잊을 거야. 아니야. 잊혀질 것 같아. 아니 잊혀질 것 같아. 아직도 영상이 없어. 영상 잊혀질 거야. 대영상 보내는 사람 대영상이 없어. 이제 형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는데 그치, 뭐 같이 함께 해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하지, 만약에 미안하지만, 또 나대로는 또 나대로의 핑계가 있으니까. 그치. 제가 좀 잘 삐져요. 네. 사람들이 보기에 저를 무슨 혈액형으로 보이는지 궁금한데, O형, B형으로 가장 많이 보거든요. 진짜 극심한 A형입니다. 친한 사람들한테만. 안 친하면 뭐,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사람들이 진짜 나를 A형으로 많이 보지. 나를 되게 A형으로 받아. 여자들이? 아니, 여자들 말고, 남자들. 남자들이? 다. 맨 처음 딱 보면은 첫 이미지가 나한테는 항상 A형. 조용하다 보니까 특히 처음 보는 사람은 나를 항상 경계를 하잖아, 이렇게. 그치. 그 사람 지켜본단 말이야, 나는. 그 사람을 지켜보고 그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요. 그런 다음에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제가 말을 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친해지는데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운동권인 사람들이 좀 심한 것 같아. 그치. 조용하면은 일단은 아, 이 사람 약간 족밥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약간. 좀 나대고 이런 사람을 좀 좋아하는 그치, 것 같아. 그치, 그치. 약간, 족밥보다는 거만하게 보지. 쟤 뭐야? 이러면서. 이런. 그러니까 운동권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뭐 자기를 이렇게 못 알아봐주거나, 살갑게 대하지 않으면은, 그치, 살짝 그치. 그, 이런 게 좀 어떻게 깔려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얘가 첫 이미지가 좀 그래서. 그치. 만약에 애랑 나랑 그 카메라 딱 끄고 19분 방송 들어간다. 그럼 얘가 제일 웃겨요, 세상에서. 안 눈밤 쪽에서는 또 거의, 신동엽 느낌이 있어가지고. 거의 권위자죠. 예, 정말 권위자. 저도 뭐 어디서 많이 밀리진 않는데 애한테는 안 돼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나는 술을 절대 안 빼. 성격이 안 빼게 생겼잖아. 짝짝 딱딱 팍막 끝까지 마셔. 안 되는데 이거 이런 얘기하지 마. 왜 얘기 안 돼? 왜 안 돼? 되는데 이게 돼. 뭐 안 되면 나 짜면 되니까. 얘기해놓고 안 되면은 사실 여술 안. 그때 여성분들이랑 술 우리가 맞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형들이랑 있다가 아는 형님이 왔는데 여성분들이랑 온 거야. 그래서 같이 합체적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이거 깔고 가자. 내가 술을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잘 안 먹으니까 안 먹냐 보다 갑자기 빵 마시다가 난 좀 막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때쯤 술 막 마시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가 다음날 일어나서 내가 물어봤지. 너 왜 그때 술을 늦게 마셨으니까 형 취하면 다 같이 마시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만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취하지 않아 있으면은 나는 술을 잘 먹는 사람이야. 아 대단한 새끼구나. 속으로 아 대단 이렇게 여기까지 계산하고 있는 놈이구나. 치밀해요 이런 게. 그럼 나만 취한 거고 얘는 좀 덜 취했잖아. 그치. 난 그러고서는 이제 사람들 챙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나는 아 얘는 진짜 술을 먹어도 실수를 하지 않고 사람을 챙기는 애구나. 잔머리가 좀 좋고 나는 약간 계산적인 면이 있는 반면 형은 단순하고 진짜 그냥 단순하지. 정으로 다가가는 사람이고 앞으로 안 그러려고 이제. 그래서 많이 컸어. 그래도 성인이 됐어. 애 처음 만날 때는 그냥 아가였다면은 지금 많이 성인이 됐지. 그때 쇼니가 생겼지? 그치, 그때 준비. 쇼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지금 조카인데. 이따 우리 힘들 때, 힘들 때 와서 고생 많이 한. 아빠 바이크. 고생 많이 한 쇼니. 신기한 게 아빠 애미라면은 애도 조용하고. 아빠가 좋으면 애도 신나하고. 우리 2018년도엔 뭐가, 아, 그땐 2018년도가. 우리 이제 퍼스트 웨어를 하고 있었고 왜 초반부 기억이 잘 없다? 우리가 뭐 추억이 없었나? 초반부에? 아! 너 스포츠 모델 준비할 때고 아 내가 이태원 살 때 내가 일본 준비할 때 아 맞지? 그러고선 교통사고가 났지 맞지 얘는 머슬마니아 스포츠 모델 준비하고 얘는 그때 체급 1등을 했고 나는 일본 프로전을 준비하면서 첫 프로전에 얼른 78년도에 뗐어야 되는데 못 뛰고 오토바이 사고가 꽝 나면서 병원 입원했지. 엄청나게 큰 사고였어요. 상경 전화했지. 상경아 좆됐다 빨리 와라. 깜짝 놀랐지 또. 대회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 났는데 그때 또 유명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내가 이제 오토바이 빵 잡아서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서 딱 누우면서 머릿속에는 아 진짜 큰일 났다 아 대회 끝났다 이러고 누워있었는데 이제 구급차 갔다 온 거야. 나와가지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나 그때 후드차 안 입고 있었는데 보호대를 많이 차셨네요. 다행히 보호대 차셨네요. 그러니까 몸이 좋으니까 보호대 찬 줄 알고 너무 아픈 상황에 화가 나는 거야. 아 무슨 보호대냐 그러니까 아 근육이시구나 아 운동하시나 봐요 이런 그 급박한 상황에 난 아파 죽겠는데 난 상경이한테 또 하는 게 있어. 애도 난 미안하다고 생각한 건데 이거는 유튜브를 그냥 큰 투자를 해서 편집자를 쓰려고 하면서 유튜브 찍고 있었는데 그거 그렇게 못마땅해 하더라고.